가을 사랑 전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카포를 이렇게 5에 꼽고 합니다. 5에 꼽지 않으면 이제 D 마이너 키가 되는데 코드가 조금 어려운 G 마이너나 이제 F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5에 꽂아서 하시면은 전주가 안주치기가 수월하고 코드도 발의 코드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주하기가 수월해지겠습니다. 먼저 아르페지오 전체 방식은 5, 3, 2, 3, 1, 3, 2, 3 기본 슬로우 고고 방식으로 치겠습니다. 5, 3, 2, 3, 1, 3, 2, 3, 4, 3, 2, 3, 1, 3, 2, 3, 6, 3, 2, 3, 1, 3, 2, 3, 5, 3, 2, 3, 1, 3, 2, 3 이렇게 기본 방식으로 치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이제 네 마디를 하고 나면은 도돌이가 있어서 세 번째 줄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내려왔을 때 A 마이너 키가 있고 R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박을 치겠습니다. 5, 3, 1, 2번 줄을 같이 치고 3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가 들어가는데 자안잔자그 5, 3, 1, 2, 3 자안잔자그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마디부터 본격적으로 스트로크가 들어가겠습니다. 스트로크는 기본적으로 자안잔자그 잔잔잔자그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번째 줄에서 네 번째 마디 그리고 다섯 번째 마디가 코드가 C 코드와 D 마이너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변형을 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자안잔자그 두 박자는 똑같고 세 번째 박자가 자그자 이렇게 자그자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안잔자그 자그자 잔자그 자안 변형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D 마이너까지 그렇게 넣는 거죠. 잔잔자그 자그자 잔자그 잔잔자그 자그자 잔자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에 C 코드가 있고 가사는 가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치는 방식을 첫 번째 박자 자는 똑같고 두 번째 박자가 자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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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박자가 잔자그가 아니라 자그자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러면 잔자그자 잔자그자 자 이렇게 두 번째 박자를 칠 때 여기에 왼손에 4번 손가락이 밑에서 두 번째 줄 네 자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내리고 올릴 때는 떼고 다시 내릴 때 붙입니다. 그러면 첫 박자부터 치면은 그냥 치고 그 다음에 뗀 상태에서 나머지 세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를 칩니다. 잔잔잔 합치면은 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줄을 한 줄을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 두 번째 마디 E7에서 스트로크가 끝이 납니다. 나, 나, 두,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이렇게 이제 원리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달색요 표시가 있습니다. D.S라고 되어 있죠. 다섯 번째 줄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아라고 되어 있는 A 마이너 부분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네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마지막에 코다가 있습니다. 맨 밑에 줄로 건너뛰겠습니다. 맨 밑에 줄을 할 텐데 맨 밑에 줄에서 그냥 아르페지오 기본 반주를 넣으면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기본 반주를 넣을 때는 세 번째 마디 E7이 있는데 세 번째 마디에서 일단 먼저 두 박자를 칩니다. 하나, 둘, 6, 3, 1, 2, 3을 치고 끌죠. 이 끌는 것이 세 번째 박자입니다. 세 번째 박자고 네 번째 박자 때 이 손가락이 이제 D7 모양에서 D7 모양에서 한 칸, 두 칸을 들어가면은 이게 코드가 E7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 줄을 약지, 중지, 직계손으로 이렇게 걸어서 세 줄을 3번 줄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빠르게. 그러면 E7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A마이너는 직계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에 세 줄만 잡습니다. 밑에 하나, 둘, 셋, 약지, 중지, 직계손, 음지는 5분 줄을 걸고 5, 3, 2, 1 순으로 마칩니다. 마지막 줄을 보면 이렇게 마신다는 거죠. 마지막을 이제 멜로디를 치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A 마이너를 지고 맨 밑에 줄 5번 줄을 같이 칩니다. 음지가 4번 줄, 집게손이 3번 줄, 그 다음에 왼손의 4번 손가락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레를 집습니다. 이 레를 칩니다. 레를 치고 4번 손을 떼면은 도가 되죠. 다시 붙이면 레. 맨 밑에 줄을 치면서 손을 떼면은 미입니다. 안 떼도 되고 떼도 되게 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마디 G는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F 모양을 잡습니다. F 모양을 잡습니다. F 모양이 한 칸, 두 칸 온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때 2번 줄과 맨 위에 줄을 같이 칩니다. 2번 줄, 맨 위에 줄. 그 다음에 4번 줄을 치고 3번 줄을 칩니다. 4번 줄 칠 때는 음지가 치죠. 4번 손가락이 내려가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칸을 누릅니다. 떼고 붙이고 2번 줄을 칩니다. 다시 볼까요? 2번 줄과 6번 줄을 먼저 같이 치고 음지가 4번 줄, 3번 줄, 4번 손이 내려가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자리가 도자리입니다. 도를 치고 떼면 시, 다시 붙이면 도, 밑에 줄을 치면 랩입니다. 네. 그 다음에 E7으로 가죠. 맨 아래 줄과 6번 줄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줄, 2번 줄, 1번 손이 내려가면서 8을 칩니다. 8을 잡습니다. 손을 다 떼면서 맨 밑에 줄, 맨 위 줄을 두 개를 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D7 모양이 두 칸 더 온 모양, 그 다음에 A마이너인데 다섯 번째 칸에 세 줄 잡고 이렇게 치게 되겠습니다. 그 줄 다시 보면은
멋지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